맨날 완수야. 맨날 완수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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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물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평택에 있는 작은 생명이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맞이해주는 녀석은 미키마우스 플래티 유어들입니다. 한때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녀석인데 역시나 이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매장 한번 살펴보고 대로롱님의 물생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수족관에 왔으니 역시 구피부터 봐야겠죠? 어항에 손을 갖다 대자 아주 매섭게 구피들이 몰려오죠. 건강 상태도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은 하프 블랙 로즈 하프문입니다. 요즘 어느 수족관에나 있는 걸로 봐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EMB 구피도 보이고요. 그 다음 HB 화이트 구피, 근데 리본 개체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플레드 글라스밸리 델타 역시 자주 볼 수 있는 녀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핑크 키티 구피 같아요. 다양한 구피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유어스 때부터 이렇게 먹이 반응이 좋고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블로거이자 유튜버이신 작은 생명 대로롱님이신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구피부터 레이아웃된 수조도 판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도마뱀 먹이주기 무료 체험도 가능하다고 해요. 뒷부분에서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들 밥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족관에 왔으니까 물고기들부터 하나씩 좀 볼게요. 대부분이 대만식 저면 스타일이네요. 우리 JS 시림프에서 봤던 골든백들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펀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수조가 하나 보이는데요. 물이 뿌연 곳에 구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이제 녹조래요. 녹조에다가 물벼룩을 배양해가지고 구피들한테 먹이고 있다고 하세요. 아시겠지만 물벼룩은 이제 녹조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물벼룩과 구피를 함께 키우면서 구피들에게 물벼룩과 그리고 브라인까지 생먹이로 주고 있는 그런 어항이라고 합니다. 녹조의 농도가 심하면 구피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녹조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HB 화이트 구피들도 손 동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브라인을 줬는데 아주 맹수처럼 달려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HB 화이트의 이 브라인 먹방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서 오늘의 물멍 타임으로 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멍 타임 한번 가져보시죠. 그리고 역시나 수족관답게 베타도 있습니다. 하늘하늘한 꼬리와 화려한 색상으로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베타 두 마리인데요. 가운데 차단막을 빼서 플레어링을 시도해봅니다.
근데 제가 베타샵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쁘고 화려한 색깔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수족관은 베타들이 한 구석에서 화려함을 뽐내줘야 또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애플 스네일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작은 생명 대로롱입니다. 슬기로운 물생활 TV를 통해 저희 매장을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장 구경 잘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저는 생물을 좋아해서 매일 산속으로 들어가서 곤충이나 도마뱀 그리고 새끼 새까지도 데려와서 키우곤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며칠 못 가서 죽여먹었던 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내가 키울 수 없는 건가 보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었는데 중학교 때 구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막구피 트리오를 입양하면서 물생활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구피 사육은 군대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쭉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하면서 잠시 접게 되었죠. 그렇게 물생활과는 거리가 먼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군생활에 적응도 하고 개인 숙소도 나왔을 때 우연히 하프 블랙 화이트 리본을 접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구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리본 구피를 포함해서 다양한 고정 구피들을 열심히 키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쉽게도 장기 심사에서 밀려서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한 회사의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1년 반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방황하다가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물생활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작은 생명 대로롱이라는 블로그와 밴드 그리고 소소하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매장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주신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물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보! 자, 이렇게 해서 대로롱 사장님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집에 있는 개미부터 밖에 있는 메뚜기, 개구리까지 다양하게 잡아다가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다양한 반려생물을 기르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아웃에서 파시는 수조인데요. 저희 아직 안 본 게 있죠. 바로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입니다. 저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 이렇게 자세히 본 거 처음인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고 엄청 얌전한 애들이더라고요. 역시 제가 파충류를 잘 몰랐어서 무조건 파충류면 사납고 징그럽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반려생물로도 손색이 없겠네요. 약간 저도 좀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로롱님의 매장에 구피와 베타 그리고 이 크레스티드 개코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평택에 가실 일이 있으면 매장 한번 방문해서 도마뱀 밥도 한번 줘보시고 다양한 고정구피들, 리본구피들도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상을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물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물생활TV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폭발하세요. 물보!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